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 2의 양세진 박터트입니다. 아, 오늘 제 텐션이 아주 높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강이에요. 마지막 강이에요. 네. 클리셰로 마무리를 하네요. 와, 클리셰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클리셰가 도대체 뭐죠? 클리셰란 건 이제 뭐 프랑스어로 했을 때 진부한 표현이나 고정관념 이런 거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화에서 장 봐서 오는데 장바구니에 팥 삐져나와 있고, 뭐 봉투 들고 있는데 거기 바게트 튀어나와 있고 이런 거. 그런 진부한 표현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재즈 피아노에서는 그 클리셰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요. 뻔한 코드 진행을 개성 있게 살리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208페이지를 보시면은 C코드만 이어지는 네 마디의 진행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런 소리가 되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클리셰를 응용하면은 탑노트에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C코드가 네 마디가 있으면 정말 너무 단순하고 진부한데 이게 약간 탑노트의 변화를 주면서 코드를 바꿔줬네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코드가 길게 이어질 때 변화를 주는 기법을 클리셰라고 부르는데요. 탑노트에다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래쪽, 그러니까 내성부에다가 순차 진행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메이저 코드일 때는 뭐 어그나 6, 7, 네. 그리고 마이너일 때는 뭐 써요? 마이너일 때는 마이너 샵5나 6, 7, 마이너 메이저 7을 주로 사용합니다. 코드 이름이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다 들어보면은 어디선가 들어본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C에서 사용하는 C, C 어그먼트, C6, C 어그먼트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은 이게 뭔가 또 어디서 들어본 느낌이 나죠? 가요 전주에서 들어본 거 맞아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곡에서 사용된. 아, 아주 오래된 연인들. 정말 옛날 노래. 이제 그 전주랑 비슷하다. 네, 키만 나르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C 마이너에서 한 경우는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클리셰는 뻔한 코드를 변화를 줬더니 되게 개성 있는 분위기로 딱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209페이지 보니까 클리셰를 쓸 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네요. 네. 이 메이저 클리셰에서 자주 나오는 C 어그먼트를 예로 들면요. 도, 미, 솔 샵이죠. 근데 만약에 C 어그먼트가 나올 때 멜로디음이 솔이라면은 코드의 구성음이 솔하고 당연히 부딪힐 거예요. 멜로디가 라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클리셰를 사용할 때에는 코드의 구성음과 멜로디가 부딪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리 완전 이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이상하죠. 그러니까 멜로디랑 부딪힐 것 같은 곳에는 어그 코드를 좀 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통 코드에 1, 2, 3음이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마이너일 때는요? 마이너 코드도 비슷한데요. 마이너 코드는 멜로디 음이 C 코드 기준으로 2, 3, 4, 5음일 때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럼 한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6음과 7음이 멜로디에 나오면서 코드와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심해줘야 돼요. 이 둘이 부딪혀버리죠. 얘네 둘이 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죠. 한 페이지 넘기시면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네요. 네. 가능하면은 다른 구성음들과 함께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클리셰로 사용한 코드는 변화를 주는 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누르는 것보다는 코드의 다른 구성음들과 함께 눌렀을 때 그 느낌이 더 선명해집니다. 앞에서 알아봤던 미스티, 이 곡의 한 부분을 볼게요. 지금 보면은 210페이지 위에 있는 악보인데요.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죠. 아래 악보를 보시면은 클리셰가 들어가는 순간마다 코드의 구성음들을 함께 눌러줬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이 되죠. 훨씬 좀 풍성하다.
네. 그리고 21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악보처럼 선율적인 클리셰를 표현할 때에는 변화되는 음들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코드 진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묶음으로 눌러주시고 선율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런 사운드, 이런 걸 내고 싶을 때는 굳이 화음으로 안 눌러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멜로디가 이미 끝이 났으니까 단독으로 나와도 괜찮은 거죠. 네, 클리셰가 뭔지, 클리셰를 누를 때 주의할 사항이 뭔지까지 알아봤고요. 212페이지 보시면 클리셰를 251으로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악보를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 들려주세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코드가 완성된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도록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고요. 만약에 F키에서 쳤다. 이렇게 예쁘죠? 되게. 야, 이거 투파이번 같지가 않다. 네, 되게 고급지죠. 저 옆에 보시면 이번에 연습곡은 클리셰를 네. 연습하실 수 있도록 작곡에 박주원이라고 써있어요. 어휴, 누가 쓴 거야 이거. 이거는 네. 박주원이 썼으니까 직접 들려주셔야죠. 그러면 한번 클리셰 에티드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드랍하고 클리셰나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 증사도 대리화음,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연주해보시면 화성적으로 많이 공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안 끝날 것 같았던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 북2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투를 합하면 60강이에요. 와, 저희가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 북 1권을 시작한 게 저 젊었을 적에 젊으셨었고 나는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렸을 때. 와, 정말 그 수년간의 마무리를 오늘 하게 되네요. 그간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저희 G148과 함께 하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아무튼 박터스 작가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 유튜브에서 강의 보시면서 댓글도 좀 잘 달아주시고 응원을 해주고 계시니까 대한민국에 좋은 일 하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네. 눈물이 나네요. 마무리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아쉬운데 네. 또 다른 컨텐츠랑 다른 책으로 만나뵐 수도 있으니까 네. 재밌는 것들도 많이 올릴 거고요. 네, 박터틀의 음악노트 채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실은 저희가 파트 8이 종합 연습곡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곡은 이미 저희 작가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고 저희 사우팔 뮤직 채널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연주 안 해주신 게 두 곡 있는데 그 두 곡도 빠른 시일 내에 연주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쉬워서 마무리를 좀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희 강의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독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터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무래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내용들도 있고 더 쉽게 풀어서 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부족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음악 교육 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을 실제로 뵐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 저희도 우리 터틀님의 음악 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즈 피아노 독학 가이드북 2의 양세진, 박터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